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 근무하는 손창기 농업연구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상북도에서 최초로 육성한 쏙푸른 검정콩 새바람과 경혁청의 신품종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 좋아하는 서리 때 대체 진한 쏙푸른 검정콩 새바람과 경혁청 두 품종을 경북농업기술원 최초로 국립종자원에 품종 출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콩 6종을 시작한 2009년 이래 14년 만에 이룬 큰 성과로 콩 재배농가의 희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저희들이 콩 품종 육성을 한 배경은 검정콩 재배농가에서 저희 경북도원을 방문해서 재료용 서리태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을 추천해 달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농가에 권장해 줄 그런 품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밭작물 연구팀에서는 농가가 희망하는 서리태 대체 검정콩을 육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종 목적은 재래종 서리태의 썰어짐과 그리고 늦은 성숙기 그리고 낮은 수량성 등 단점을 보완하고 또한 육성 품종의 품질을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새바람콩의 6종 경리는 2011년도에 육성 품종인 서른콩과 그리고 안동에서 수집한 재래종 RCS640을 교배해서 우수한 계통을 선발하고 2015년부터 2개년간 생산 검증시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7년부터 3년간 전라도부터 강원도까지 전국 7개 지역에서 지역정시험을 수행한 후 2009년 농촌진흥청 신품종선정위원회에서 우수성 인정되어서 신규 등록품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듬해 2020년도 저희들이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 출원을 하였고 국립종자원 경남지원에서 2년간 재배심사 후에 2020년 드디어 품종보호 등록과 함께 국가품종 목록에 등재되었습니다. 경혁청의 콩 6종 경위는 경혁청은 재래 서리태의 늦은 성숙기와 낮은 수량을 개선하고자 2011년도에 RCS640 즉 안동에서 수집한 재래종과 그리고 검정 새울콩을 교배하여 우용계통을 선발하고 그리고 2015년부터 2년간 생산력 검증시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3년간 전라도부터 해가 강원도까지 전국 7개 지역에서 경북 6호의 계통명으로 지역적응시험을 수행한 후 2019년에 농촌진흥청 신품종 선정위원회에서 우수성 인정되어서 우수 신규 등록 품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듬해 2020년도에 저희들이 국립종자원의 품종 보호 출원을 하였고 국립종자원인 경남지원에서 2년간 재배심사 후 금년 2022년 6월 13일에 드디어 품종 보호 등록과 함께 국가 품종 목록에 정대되었습니다. 예, 새바른 콩의 주요 특성은 콩알이 굵은 대립 품종으로 콩 배갈 무게가 43g으로 대비 품종 청자 3호에 비해서 6g 정도 더 무겁고 속이 진한 초록색이고 또 콩껍질에 백분체가 있는 분질형 즉 콩껍질에 하얀 가루가 묻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수량성은 전국 지역재형시험에서 300평당 280kg으로서 청자 3호에 비해 한 9% 정도 높습니다. 그러나 이모작에서는 15% 더 높았고 단작 강원도라든지 이모작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가 지역재형이 되겠습니다. 성숙기는 10월 27일로 대비 품종 청자 3호에 비해서 6일 정도 늦지만 서리태보다는
21일 정도 더 빠릅니다. 키는 75cm로 쓰러짐에 강하고 첫 꼬투리가 달리는 높이가 16cm로 기계 수확, 즉 콤바인 수확이 쉬우며 불마른 병이라든지 바이러스 그리고 뿌리 썩은 병에 대체로 강합니다. 그럼 경흑청의 주요 특성은 이거는 콩알이 굵은 대립종으로 콩 100알 무게가 36g으로 대비품종 청자 3호와 비슷하고 속이 진한 초록색으로 클로로필 루테인 함량이 높으며 콩 껍질에 백분체가 있는 그런 검정콩입니다. 수량은 지역적응시험에서 300평당 287kg으로서 청자 3호에 비해서 12% 높고 특히 이모작에서는 22% 정도 높았으며 안동 농가 실증시험에서 수량이 412kg으로서 다수성 품종이 되겠습니다. 성숙기는 10월 21일로 새바람보다 6일 빠르고 서리태보다는 26일 빨라서 이모자 지역인 경상남북도와 전라남북도가 지역 적응이 되겠습니다. 키는 83cm이고 첫 꼬투리가 달리는 높이가 17cm로 높아서 기계 수확이 쉬우며 이 또한 불마른 병, 바이러스, 뿌리 썩은 병 등 병해충에 대체로 강한 편입니다. 네, 다음은 병해충 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바람과 경흑청은 앞에서 말했듯이 콩은 이렇게 콩알이 굵고 꼬투리가 굵어서 나물콩이나 백태 장류콩보다 꼬투리가 적습니다. 꼬투리가 어릴 때 노린재 피해를 받으면 콩알이 차지 않고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콩알이 차 있을 때는 콩이 쭈글쭈글한 기형이 됩니다. 또한 꼬투리에 피해를 주는 콩혹파리는 꽃이 필 때부터 알을 낳고 어린 애벌리가 꼬투리 안에서 콩알을 먹어 콩알이 들지 않은 작은 꼬투리가 생겨 수량이 크게 떨어지므로 꽃이 필 때부터 살충제를 3회 이상 뿌려야 됩니다. 다음은 콩 수확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바람콩의 콩 수확 시기는 10월 27일, 경흑청은 10월 21일이지만 기상에 따라서 다릅니다. 새바람과 경흑청은 콩이 핀 노랗게 단풍이 들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진한 초록색에서 뚝뚝 떨어집니다. 잎이 떨어지고 콩 꼬투리가 80% 정도 익었을 때 보통 수확을 합니다. 수확 시기를 늦추면은 꼬투리가 터질 염려가 있으니까 적기에 수확해야 합니다. 또한 콩 수확기인 콤바인으로 수확을 하고 탈곡할 때 주의할 점은 새바람과 경흑청은 앞서 말했듯이 콩알이 굵습니다. 그래서 탈곡 회전을 높게 하면은 콩알이 깨어질 수 있으므로 천천히 조금씩 수확해야 합니다. 네, 콩 보급 계획은 경북 농업기술원은 새바람과 경흑청 검정콩을 일찍 보급 확대를 위해서 품종 보호 출원과 동시에 경북 지역 안동과 구미, 콩선도 장목반에 특화단지로 선정하여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매년 기본식물 콩 종자 100kg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화단지에서 콩 신품종 이용 촉진 사업과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파종부터 수확까지 재배 기술 그리고 병해충 방제 그리고 탈곡 등 현장 컨설팅을 병행하여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원에서는 육상 콩 품종 보호 등록과 국가 품종 목록에 등재된 고품질 검정콩, 새바람 콩과 경흑청 콩은 원인종 생산뿐만 아니라 종자 보급 체계를 거쳐서 경북뿐 아니라 전국 콩 재배 농가에서 재배될 수 있도록 콩 종자를 생산 보급할 계획입니다.